정확한 차트가 있어요. 그때 찍으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와서 쇼쟁이가 아니라 완전 스트롱 바이, 좀비처럼 주식 매수해라. 모든 돈 털어다 주식 매수해라 라고 하는. 그렇다면 과거의 그런 뭐 리세션이라든지 하락장과 다른 게 네. 이 일드커버 인버전이 사실상 너무나 빨리 나왔다 이 부분인가요? 뭔가 패드가 강력하게 긴축을 하기 앞서서. 아, 과거와 네. 과거 하락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들어보고 싶은. 뭐가 다르냐 이게. 하락장이. 그러니까 아니 제롬 파월이 말 바꿨다. 그럼 제롬 파월 탓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니까 다른 거고 인플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인플레라는 거가 다른 거고 팬데믹 네. 다음에 왔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시퀀스로 보면 어떤 액시던트들이 막 조합을 하면 역사가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퀀스들이 완전히 복제돼서 딱 데칼코마니처럼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도도하게 흐르는 경제학적인 어떤 그 관념을 보면 똑같다 옛날하고 신용의 팽창과 축소 그 과정에서 실업률과 과잉 인플레를 절제하는 페드의 역할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지금. 아. 네, 1970년대 뭐 예전에 100, 200년 전에 생길 때 말고 70년대 이후 윤 전기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법정화폐를 달러를 뭐 공급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계량경제학이 들어오고 수리경제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건 다 똑같다.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금리 인상하는 루트들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네. 15년에 18년에는 천천히 올리다가 쉬다가 올리다가 쉬다가 올리다가. 맞아요. 그다음에 99년 이제 여기가 이제 가파르게 올렸는데 이때 절대 수치는 6%니까. 지금은 3%밖에 안 되니까 안 깨진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기지 금리 막 이런 거 안 깨진다는데 그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듀레이션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기가 30년짜리 길고 이자가 없는 상태로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엄청나게 길어졌겠죠. 아. 그런데 이때는 예금 금리도 그렇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아.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흔들려면 막대기를 하면 굉장히 긴 막대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때는 요만큼 잡고 요렇게 흔들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바짝바짝 흔들어야 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cm를 움직이고 싶다. 그럼 긴 거라고 하면 슬쩍 들어올려도 각도가 슬쩍만 올라가도 10cm가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짧은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짝 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여기서 10cm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완전히 길어지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4%는 그때 6-7% 효과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99년대 절대적인 수치, 금리, 그 다음에 04년부터 07 여기 끝내줬거든요. 주식시장. 저도 여기서 주식에서 돈 벌었지만, 금리 딱 쉬다가 올리면 두 달 전에 기다리고 있고 주식시장 못 가다가 금리 딱 올리면 악재해서 그리고 쫙 끌어올리고. 이때는 뭐가, 지금은 제롬 파월이 레토릭 하는 거에 관심점, 그때는 저 그린스펀에 그 가방 두께에 관심 많았어요. 아. 그린스펀은 유태인이거든요. 아. 말을 변호사보다 더 능구렁이 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약간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비슷하고 스님 법정 스님이 얘기했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거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데가 막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계량적인 걸 찾아내느냐. 그린스펀이 가방에 그 가죽 가방 갈색 그걸 갖고서 많이 두껍게 갖고 퇴근을 하면 검토할 게 많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다. 아. 얇게 갖고 가면 금리 인상 안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했었단 말이야. 여기는 여기에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차트를 보면 다 케이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94년, 95년에는 이렇게 급하게 지금은 더 급한데 아. 역대급인데 네네. 94년에 올리다가 95년에 멈추고 금리 내리다가 다시 96년부터 97년부터 올리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공공연까지 올리면서 여기서 그래서 버블이 터지잖아요. 네. 그린스펀 때. 그러니까 금리 올리다가 경제가 징징대면
금리 안 올리고 평온한 시대가 오면서 주가 들어올리면서 될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화면에 보이지 않는 MRI처럼 깔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증권시장이나 자산가격이나 이 페드가 주식시장 지수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조절한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뭔가 뭐 갑자기 새벽 기도하다 영감 얻어서 그냥 뭐 금리 결정하자 하고 말빨 센 사람이 가갖고 막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기준 잣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필립스 곡선인데 요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5.2%에서 자연 실업률까지 가는 회복 속도가 천천히 신경제 뭐 나오고 유럽 사태 터지고 하니까 고용이 안 늘어가지고 막 무슨 짓을 해도 고용이 안 늘어.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낮아져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 실업률에 맞춰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올린 거예요. 자, 94년, 95년에서 여기서 피크 찍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거는 정책 실수였어요. 언제냐? 6.5%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갑자기 쿵 갑자기 급냉이 되니까 낮춰버렸어 오히려. 아. 그렇게 해서 1, 2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97, 8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여기 99년도 올릴 때는 언제냐? 6.5에서 올리다가 딱 해서 5.2% 딱 도달하면서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실업 딱 될 때 금리가 완전 피크를 칩니다. 그러고서 경제가 완전히 딱 부러져요. 결국엔 뭐냐? 금리 인상의 종점이 절대적으로 뭐 뉴트럴 중립금리가 어쩌니 뭐 다 뭐 하고 뭐 어? 경기가 부러지고 주식시장이 30% 빠지고 뭐 부동산이 뭐 얼마 빠지면 페드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기준은 필립스 곡선이고 실업률이고 자연 실업률이 5%에서 4%까지 내려지 가는 그때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게 도달이 되면 금리를 멈췄어요. 금리 인상. 자연 실업률. 아. 거기서 최고 금리를 딱 맞췄단 말이죠. 자연 실업률 때 오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려 거기서 딱 멈추게 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 자연 실업률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고용, 경제가 가장 따뜻하고 미지, 그걸 이제 일명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옵티멀한 솔루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 다 만족하는 건 없는데 그중에 100명 중에 4명은 놀고 먹으면 아. 경제는 인플레가 안 나오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달성하는 수학적 솔루션에 도달한다. 그게 자연 실업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6%부터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실기했지. 작년 9월부터 올렸어야 돼요. 아. 실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월에 왔으니까 6개월 후에 올렸죠. 그런데 작년에 9월 달에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다 20개국 다 몰았어요. 야,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 니들부터 해라. 아. 우리 그래서 9월, 8월 말에 금리 올렸잖아요. 아. 중앙은행 총재들 갔다 오면서 안 그러면 달러가 갑자기 스퀴즈가 되면서 빨아들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먼저 하라고 했죠. 선제적으로. 아. 걔들 6개월 대응하고 그리고 3월 달에 딱 정확하게 6개월 있다가 페드가 금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상적으로 매크로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충 뭐 해서 주식시장이 좋은 대로 아전인수를 하면 안 되고 경제학은 이미 4,50년 전부터 계량경제학으로 통계로 연인들이 데이터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그거를 자료를 갖다가 연준 위원들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연준이 무슨 뭐 주식시장을 죽이려고 뭐 경기를 부러뜨리려고 뭐 설마 그렇게 하겠냐?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네. 경제는 과학이고 통계고 숫자고 그거에 의해서 스테이블한 이론에 의해서 사이언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레토릭에 속고 아. 양복 음봉에 속고 추세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아.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하는 시점이
오면은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경기 본격적인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가 부러지는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더 하락한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하락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나도 잘 모르죠. 뭐. 딱 그거 이제 질문 네. 딱 하세요. 이제 지수 뭐 1,800 이렇게 하면 이제 걸려 들었어. 이제 그 아, 네. 그거 그런 건 아니고 걸려 들은 약간 거예요. 좀 시점 기간 이를테면은 좀 바닥이 나오는 시그널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 누군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유로와 달러와의 패러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뭐 유럽이 뭐 터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무장 무섭죠 그거. 그런 시나리오 그럼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상 충분히 가능하죠. 아주 근거리 와 있는 거고. 요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이제 그 요 차트대로 다 보. 이게 지금 레이트를 올린다면 여기 보면 이제 2년물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리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네. 검은 선이 Federal Fund Rate입니다. 이렇게. 근데 Fed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2년물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먼저 빠져요. 국채가 먼저 빠져요. 시장이 먼저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게. 먼저 하죠. 근데 보십시오. 올리다가 고원을 형성하죠. 이 고원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리세션 오죠. 리세션은 실물 경제가 부러졌다는 걸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리세션이 시작됐다고 해도 그거 판결하는 데는 8개월,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미리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과 리세션 판정이라는 건 후행지표인데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그걸 보고서 주식을 그때 지지겠다. 그때는 살 때예요. 보면 주식시장 바닥이에요. 보시면 네. 리세션 판정 딱 나니까 주식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리세션 판정 나고 올라가고 리세션 판정 날 때 사야 돼요. 사는 게 맞아요. 여기 때만 조금 그랬는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이 이렇게 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9.11 테러 나오고 다시 빠지고 엔론 사태 터지고 빠지고 다른 사태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루트를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핵심은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네. 어떤 우리가 어떤 증거를 삼으면 되거냐 이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제가 리세션 전문가라 다 알고 있는데 네. 이거 공짜로 줘도 됩니까 이거? 공짜로 좋죠. 초면에 너무 제가 이거 네. 너무 마바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차트가 있어요. 정확한 거. 네네. 이거는 진짜 10억짜리인데 드리는 건 달란트를 위해서 드리는 건 감사합니다. 교회 오빠니까는 우리 엄마가 지금 40년 권사님이에요. 아 진짜. 교회 오빠들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네. 실업률 4주 이동 평균 실업률 24주 이동 평균 24주면 네. 6개월 정도 실업률이 피크를 쳤을 때 그때 찍으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와서 쇼쟁이가 아니라 완전 스트롱 바이 좀비처럼 주식 매수해라 모든 돈 털어다 주식 매수해라라는 강력한 사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또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실업률이 페드는 실업률이에요. 유동성이 풀려야 주식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리세션이 오는 거는 길어봐야 14개월, 짧으면 4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짧게 끝내는 리세션은 한두 분기 내에 끝내버려요.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시 좋아져요. 근데 긴 리세션 같은 경우는 14개월까지 있는데 최근 40년 동안 그게 없어요. 정책을 계속 줬기 때문에 연타로 그렇게 14개월, 그러니까 분기를 보면 6분기까지 가는 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두세 분기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판정 났다 그러면 돈 준비 막 하고 알바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주식을 사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 주식 사면 절대 안 망합니다.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리세션이 끝나는 타이밍이고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리세션은 세 정도 분기, 9개월 정도 걸렸다. 평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6분기짜리를 빼면 2분기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업률 피크 아웃을 찍을 때가 사실상 저점인데 네. 피크 아웃인지 아닌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네. 이제 실업률을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때 경제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4주 이동 평균. 아. 4주 이동 평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동 평균 하면 약간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업률, 그가 그러니까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네. 매주마다 발표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24주 이동 평균이 계속 올라가다가 꺾어지려면 당연히 1주, 4주부터 먼저 꺾어지겠죠. 그렇죠. 이동 평균이 이거는 긴 거고 이제 1주가 먼저 꺾어지고 4주가 먼저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4주 이동 평균이 꺾어지면 한 달 걸리는 거. 두 달째 확인하면 두 달 늦는 거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실수하겠죠. 그런데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되죠. 네네. 그게 막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매크로는 보고 할 수 있는 게. 네, 그렇다는 거죠. 뭐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그 약간 언저리쯤에 해서. 지수라고 한다면 네. 그냥 리세션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하면 돼요.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지수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폭락할 때마다 사면 되잖아요. S&P는 무조건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100년의 역사, 뭐 200년의 네. 역사가 오르니까. 예, 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사면 무조건 먹는 거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못 피했다가 이걸 먹으려면 내려올 때는 50%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100%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힘들죠. 숫자 노름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